네, 오늘도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 핵심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바로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입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서 연준 내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FOMC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도 이전 경기 사이클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미국 시장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바로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급등을 했고 2.5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는 2.56%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두 번째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적대국으로의 식량 수출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농업 관련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적대국가로의 식량 수출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식량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제재하겠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요.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 이 나왔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제안한 상태고 EU의 27개국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제재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은 현재 연간 40억 유로의 석탄을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놓은 거여서 주목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 규모의 석탄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천연가스나 석유 관련한 제재가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상하이 봉쇄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5일에 봉쇄가 종료됐어야 하는데요. 확진자 수가 13,000명이 넘어가면서 이 같은 봉쇄 조치가 연장이 된 겁니다. 상하이시는 봉쇄를 연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봉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상하이항 적체설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 항구인 상하이항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공장들도 줄줄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앞서 계속 전해드렸던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농심과 오리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공장도 줄줄이 중단 사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 위축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CNBC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성인의 81%는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하게 강해지고 있는 미국 경제가요. 다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미국 국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76%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음 달 소비를 줄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들 구체적으로 53%는 외식에서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변했고요. 39%는 운전, 즉 자동차로 외출하는 것에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35%는 넷플릭스 같은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어떤 부분에서 소비를 먼저 줄이는지를 확인하시면 관련 산업의 전망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